지금까지 연습할 수 연습을 할 했었을 때도 있었어요. 맞다. 제가 한국말 잘 안 돼가지고 그 발음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때 멤버들한테 배우고 혼자 많이 공부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많이 우는 기억이 남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더 자신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아인 씨. 네. 혹시 저희 비웨이브 팀명과 저희 곡을 들었을 때 처음에 그 반응이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희 사실 비웨이브 처음 들었을 때 웨이브라는 단어만 딱 들려가지고 웨이브? 뭐지? 파도 치는 건가? 춤추는 건가? 뭐 댄스 웨이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 했었는데 이제 저희 팀명의 뜻이 밝혀졌잖아요. 그쵸? 그거 듣고는 너무 의미가 좋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디까지 질문하셨었죠? 팀명과 저희 곡을 물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타이틀 곡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와 휴양지 왔다 이거다. 이거 되게 여름에 여행 갈 때 듣기 좋겠다 싶어서 이건 딱 우리 노래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이 생각하는 싱의 타이틀, 싱의 킬링 파트와 포인트 안무도 궁금한데요. 자, 지현 씨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유. 마이크. 네. 아! 저는 저희 킬링 파트가 저희 코러스 파트 아시죠? 아 너무 좋죠?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1, 2, 3 Come on,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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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with me Come on,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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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with me 네! 와! 저는 이 부분이 한번 들으면 이제 머리 통해서 이렇게 계속 맴돌단 말이죠? 이제 그 여기가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고 네 또 저희의 이 동작이 어디에 나오죠? 예쁜이에요. 네. 이 구간, 이 커먼 밤바라 밤 바로 뒤에 이 예쁜이라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손동작이 저희의 힐링 포인트의 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안 볼 수 없죠?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마침 저희 챌린지 구간이 여기 3위 코러스 구간인데요. 네! 제가 한번 아인 씨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쓰는 거죠? 보통은 더 많이 쓰시고 아, 이거
오늘까지면 매일. 자, 각자 포즈를 열심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고은 씨 먼저 시작해 볼까요? 고은 씨 하나를 네.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뽑으면 되나요? 네. 따라라라란 자, 뽑았어요. 읽어주세요.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어요. 정말 TMI네요. 무슨 빵 드셨죠? 저는 소금빵 먹었어요. 오, 맛있는 거 드셨네요. 자, 그러면 지원 씨를 기다리는 동안 레나 씨가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저요? 네. 정말 신중하게 뽑고 계시는군요. 눈에 딱 들어오니까 노래 불러줄까?
데뷔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나 고민, 슬럼프일 때 극복 방법이 궁금해요. 오, 엄청난 질문이네요. 데뷔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순간, 슬럼프. 아이씨, 극복 방법은? 저는 사실 극복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잘 안 떠오르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저희가 꿈이니까 힘들어도 이제 극복하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에 있을 저를 상상하고 성공에 있을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지현 씨? 아, 네. 하나의 질문을 뽑아보도록 할까요? 그 안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네. 안 보는 게 편하다고. 네, 가보는데 막 아이디 질문 뽑으면. 아,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뽑아주세요. 네. 우후. 따라라라란땅, 따라라란땅. 자, 핑크바지를 선택은? 핑크바지가 선택한 질문은요? 네. 오늘 무슨 꿈 꾸셨어요? 오! 네. 제가요, 오늘 이 대사 때문에 꿈에서도 이 대사가 나왔고 눈 뜨자마자 아 저희는요 이거부터 외우고 대사 외우는구나. 네, 이것도 꿈에 나온 저희가 쇼케이스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꿈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 오니까 힘드네요.
곡 소개에 빠질 수 없는 윤수 씨. 네. 저희 샤인 곡은 또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곡 샤인은 슈가 선배님의 곡을 저희 비에이브만의 색과 청량한 느낌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잖아요. 기대되시죠? 네. 너무 좋거든요. 지금 바로 비에이브의 샤인 보여드리겠습니다.